야. 안녕하십니까. 하, how are you? I'm good. 오늘 오늘은 오르나했던 이쁜 크로스를 그거 했습니다. 엔진분들 앞에서 녹화했습니다. 아, 그 녹음했습니다. 정원이, I love your outfit. Oh, really? Thank you. 후쿠오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점심 저녁 둘다 고기 먹었네. 점심에는 오니쿠 도시락, 오니쿠 오벤도, 오니쿠 도시 이제 고기 소고기 도시락 먹었고. 저녁에는 소고기 먹었어요. 니꾸, 오니꾸 먹었어요. 아니, 오늘 근데 야외에서 그걸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되게 날씨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제 비가 왔대요, 일본이. 그래갖고 막 한국만큼 덥진 않았어요. 'You look tired. No.' 이발은 언제 해요? 머리 되게 자주 자르는데 저. 근데 지금 기장이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기장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모르겠다. 오늘 옷 이쁘다고요? 엔진한테 사복 칭찬받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기분 좋군. 아니, 이런, 약간 이런 거 좋아하네, 엔진분들. 비치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지금 완전 맨살 다 보이는데. 밥 먹었냐고요? 밥 먹었죠. 일본이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Waiting for Jakarta 정원.' 'Oh, Jakarta.' 'Me too.' 'I love.'
자카르타 음식, 자카르타 푸드, I love it. So delicious. 인도네시아 음식 맛있더라고요. 잠깐만, 나물좀 마시고 올게요. 목이 왜 이렇게 잠겼니? Wait a second. 어, 흘렸어. 가이즈, drink water a lot for your neck. neck? 성대를 뭐라 하지? 모르겠네. 유튜브, 아, thank you. For your 내기 아닌데, for your voice, throat, throat. I don't know. 허허허허. 'I love your earring.' 'Oh, really?' 'Thank you.' 위버스콘 so handsome. 위버스콘 진짜 더웠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날 간 엔진 분들 중에서 아직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스테이 헬티. 땡큐. 내일 뭐 먹지? 후쿠오카가 모츠나베? 모츠나베가 유명하대요. 대창 뭐라지? 대창나베. 대창전골?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틀 전인가? 제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네, 제이 형, 제이크 형이랑 3일 전이었나? 모츠나베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먹어봤는데 살면서 모츠나베를 그날.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갖고 이게 그 모츠나베가 일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이 형이. 그래가지고 이거 일본 곧 가니까 먹으면은 진짜 좋겠다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후쿠오카가 모츠나베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기대됩니다. 모츠나베 기타이 시대네. 맞나? 'I can't live without you.' Oh, so sweetie. Me too. 저도 그래요.
오늘 헤어 예뻤다고요? 원래 생머리 하려다가 갑자기 뽑고 싶어가지고 뽑아버렸지. 저희 그 캘린더 떴잖아요. 22일 날에 그거 컨셉 시네마 뜨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오래 준비했냐고요? 약간 전에 했던 트레일러보다는 훨씬 더 오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네마. 스포 해달라고요? 컨셉 시네마 스포를 조금 하자면은, 전 개인적으로 보면서 희승용이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진짜 보면서 그냥 오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컴백 한시여서 그날 학교 안갈 거라고요? 가야지. 이런 위버스콘 어땠나요? 생각해보니까 위버스콘 이후로 처음 키는 라이브네. 잘했다고요? 위버스콘 재밌었죠. 근데 너무 덥더라고요. 와, 위버스콘 그때 의상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덥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샌리스트가 와 장난 아니었어. 와, 페이탈 트러블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 악물로 했다, 진짜. 5초 만에 여자친구가 되어줘?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어? 근데 진짜 이게 위버스 그 색깔 바뀌니까 되게 컴백 곧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기대되는구만, 아주. 정원이도 5번 트랙이 좋아. 이번에 트랙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다려봐요. 트랙 순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보자. 자, 트랙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곡수 나왔잖아요. 몇 곡인지, 맞죠? 다 알고 계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요. 6번 트랙도 좋고요. 아, 진짜 이번에 다 좋은데. 6. 6, 8. 6, 7, 8. 6, 7. 잠깐만. 와, 진짜 다 좋은데? 진짜 딱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6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나뭐 실수한 거 아니겠지? 했어도 이미 말해버렸는데 어떡해요. 위버스콘에서 확실히 윙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가능한가요? 뭔가 무대에서는 약간 순간적으로 확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의식해서 하려면 안 된다. 이상하죠?
노래를 틀까요? 못해지. 잔잔한 노래. 'What song is it? Is this? I don't know. 뭐야? 딴거 들어봤어. 그냥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트는 거여서 저도 뭔 노래인지 몰라요. 눈 마주치면 연애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엔진의 눈을 볼수 없는 걸. 지금 내가 보이는 건나 자신뿐인 걸. 안타깝네요. 정 위버스콘에서 어떤 귀걸이 끼려고 했어? 그 엔진분들이 딱 붙는 거 좋아하는 엔진분들도 있고 드롭 좋아하는 엔진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 드롭 끼고 한쪽 딱 붙는 거 끼려 했지. 그 어반 스테이지는 일부러 안낀 거고 우리 무대는 끼려고 했는데. 그 트리뷰트 그 박진영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 무대 끝나고 우리가 옷 갈아입는 시간이 되게 타이트했어요. 그거 딱 갈아입고 난못꼭아그 귀걸이 안 낀지도 몰랐어. 그냥 끝나고 와서 무대 딱 끝나고 와서 대기실 이렇게 왔는데 어? 귀걸이 안 했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귀가 너무 가볍다 했어. 난 사실 안 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껴서 좋았어. 아, 진짜요? 안낀걸 좋아하는 엔진분도 있구나. 콜라보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아, JYP 선배님이랑. 일단은, 박진영 선배님이 너무 착하셨어요. 저희가 같이 연습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진짜, 괜히 레전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연습생 생활 하기 전부터 K-pop 스타였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시즌 1부터 봤거든요. 근데 시즌 1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박진영 선배님이 그 심사위원으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같은 무대를 쓴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31년 정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노래 좋은데요? 아, 그리고 그 희승이 형 너의 뒤에서 있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었어. 선배님도 진짜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좋다고. 진짜 약간 딱 희승이 형이 연습하는 것막다 듣고 있었는데, 와, 너무 자랑스러웠어. 외투를 벗어도 돼요? 안 돼요. 나시밖에 안 입어가지고.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밈 너무 유명한 밈이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데. 괜찮아. 그거 한번 오랜만에 볼까? 괜찮아. 되겠다. 괜찮아. 이 노래 되게 좋네. 괜찮아, 되게 좋아하시네. 괜찮아, 닝닝닝. 일본은 많이 더울까요? 일본 조금? 근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출국할 때 제가 이제 빅스비한테 이제 항상 옷뭐 입을지 정할 때 빅스비한테 날씨 먼저 물어보고 정하거든요. 근데 최고 기온이 32도라는 거예요. 진짜 높구나 해가지고 옷 이렇게 딱 챙겨 입고 일본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한 거예요. 만나면 꽃 줄게. 오케이.
오늘 되게 뭔가 힐링되는데요? 뒤에 그림자가 귀엽다고요? 그림자 노래 한번 볼까? 떨어질 뻔. 어떻게 해야 되고? 와 진짜 동그랗다. 왜 이렇게 동그래? 오 그냥 구예요 구. 뭐 숟가락 같아. 이거 숟가락 아니야 숟가락? 왜 엔진이 동그랗다는지 알겠다. 와 진짜 와우. 엄청 동그래. 농구공 아니야? 농구공이야 농구공. 와우. 좀 동그랗긴 하네. 어, 괜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인정. 서클. 나중에 엔하이픈도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다고요. 좋은데? 이런 노래 하면 이제 피아노도 직접 쳐야지. 전 요즘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희승이 형. 아 오늘 왜 이렇게 희승이 형 얘기를 많이 하지? 아무튼 투어 돌면서 희승이 형이 피아노 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어요. 오늘부터 피아노 맹 연습한다고요? 오. 저녁 뭐 먹었어? 저녁 어니구 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진짜 많이 먹었어. 고추장찌개도 먹었고, 디저트로는 아포가토도 먹었어요. 아포가토인데 니키가 그거 그 약간 이름을 기억 못하고 형 그 뭐였죠? 그 아리가토? 그 뭐였죠? 이래가지고 아포가토 이랬는데 아포가토 이랬어요. Do you like horror movie? Nope. I hate horror movie. 볼수 없어요.
이번에 공포의 백룸 했으니까 나중에 공포 영화 멤버끼리 보는 거 컨텐츠 찍어도 웃기긴 하겠다. 이건 저작권 때문에 안 되려나? 뭐 아무튼 사실 그 백룸을 정말 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찍다가 멤버들이랑 같이 그 백룸 같이 하는 4명 의견 내가지고 하고 싶다고 그래서 했는데 와 그날 아좀 아쉬워요. 더 깨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깬 사람이 있을까? 그 게임을 시작한 이유가 그 유튜브 쇼츠에서 그거 한번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하게 된 건데 그 어떤 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저 잘하던데라고요? 진짜요? 그냥 나중 가서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익숙해지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 무섭지 않지 그런 거.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나중 가니까 별로 안 무서웠어. 근데 어떻게 5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사람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컴퓨터 앞에. 저 그날 안무 연습이 있었나? 뭐 아무튼 뭐 스케줄이 있었는데 와 어지러워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약간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두 유노 선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압니다. 그 업고 튀는 드라마. 우리 팀에서 선우 형만 본것 같은데. 정원아 아프지 마나 진짜 울어. 나안 아픈데. 저안 아파요. 정원 폴란드가 그립습니까? 폴란드. 우리가 바이트미 뮤직비디오 찍으러 갔었죠. 폴란드는 진짜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너무 좋긴 했지만 그 스케줄이 되게 여유로웠어요. 그래갖고 폴란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힐링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좋은 기억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날씨도 너무 제 취향이었고, 그러니까 제 온도에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인사이드 아웃 2 되게 재밌다던데.
어때요, 인사이드 아웃 2? 후기가 엄청 좋던데요? 뭐 최단 기간 200만 찍었다고 그러던데. 너 무조건 울걸? 아, 진짜요? 되게 슬픈가 보네. 근데 원이 더 슬프다던데? 아닌가? 저도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막, 부러비 이런 거 있다며. 부러움 감정을 느끼는 친구. 지금 한국 몇 시냐고요? 11시 20분입니다. 일본이랑 똑같아요, 시차 없어서. 보다가 졸았다고요? 약간 호불호가 갈리나 보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진짜 보고 약간 자주 보는 계속 보는 영화가 따로 있잖아요. 계속 보는 영화가 또 있고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충격을 받은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바타 2인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딱 충격받은 거. 와 약간 진짜 와 했던 거. 아바타 2. 아바타 1은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3D라는 그 3D 안경으로 그볼수 있는 그게 처음 도입된 게 아바타 1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갖고 그때 되게 막 신기하다 하면서 영화관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어렸으니까 애기였으니까 보다가 막 잤던 기억이 있어요. 막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갖고 원을 한번더 조만간 볼 생각입니다. 샴푸 무슨 향이냐고요? 샴푸 향? 모르겠는데 그냥 향 어떠한 향? 좋은 향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최근에 모기가 되게 많이 늘어났던데. 추천하는 영화 있어요? Movie recommendation? 'Catch me if you can'. 'Rainy day'. 아, 뭐였지 제목? 'Rainy day in New York'이었나? 'Notting Hill'도 재밌게 봤고, 'Notting Hill'.
또뭐 있지? 옛날엔 솔직히 로맨스를 되게 지루했는데, 뭔가 최근에는 로맨스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알라딘도 재밌게 봤다. 알라딘도 좋아하나. 저 같은 피규어 있었으면 100개 샀다고요? 티켓만큼 팔렸나까 내 액션 피규어. 한국 영화 없냐고요? 한국 영화 많지. 한국 영화 많지. 한국 영화는 약간 코미디가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경찰, 극한직업 이런 거 제일 좋아하고. 다음 소희였나? 그것도 봤는데. 다음 소희랑 되게 많이 봤었어요. 제가 약간 생각이 많아지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타입이거든요. 뭐 산책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거실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그럴 때마다 영화를 보니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즌, 아, 겨울왕국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 뭐였지? 토이스토리. 아, 여러분들 자꾸 놀리시는데 토이스토리 정말 명작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토이스토리가 정말 명작입니다. 보다가 잤다고요? 어허. 노래 때문에 그런가? 좀 줄여야겠어. 아니면 엔진분들 조금 잘잘수 있게 내가 ASMR 좀 작게 So handsome, 정원. Thank you.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쵸? 내일 후쿠오카는 또 처음인데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투쇼니까. 자러 갈게. 그링. 여러분 졸리면은 막 억지로 깨있지 않아도 돼요. 인사이드 아웃 2 봤어요? 넙. 피카츄한테 사과할 거야. 아, 피카츄. 내일 만날 텐데, 내일 사과해야겠다. 플라잉 키스 포 엔진.
좀더 크게 말해야 되나? louder. Okay. Can you hear me? No. Okay. Hi. わかりました。 Teaches Korean, please. A Korean? Okay. 한국어 알려줄게요. Let's go. I'm your teacher. 센세です. 차이니즈, please. 니하오. 我是... 아, 我是정원. 와인 스페니쉬 아 뭐였지 스페니쉬 띠아모 세뇨리타 라틴에스 포 조언 나는 자고 싶다. 여러분 자고 싶으면 자러 가도 돼요. 졸리면 자도 돼요. 따갈로그? 따갈로그 한번 찾아볼게요. 뚫어 뚫어 따갈로그 따갈로그 뚫어 right? 뚫어 가르치다 시몰라 시몰라 사리따 맞나? 어렵네. 뚜빅 물이란 뜻이래요. 뚜빅 카인 아신 So smart. 하하하하. Thank you. 인도네시안. 한번 보자. 응? 어,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요. 어, 인도네시안. 아빠까발 바가이마나 까브르 안다. 바가이마나 까브르 안다. Right?
인도어. 인디안. 프렌치. 오케이. 프렌치. 봉주. 너무 어려워. 프랑스어는 많이 안 나오네. 프렌치. 봉수아, 오후바, 맥시, 메시, 엑스퀴즈모아, 파우동. 뭐지? 이탈리안, 오케이. 치아오. 라가 리베로, 자유로운이라는 뜻이래. 재패니스 고니치와, 부쿠와 정원 데스. 쿄와. 조또 아치 데시다. 데모 大丈夫です。日本語難しいですけど、もっと頑張ります。Chinese? 와, 나 중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Chinese. 근데 이거는 그 성조가 있잖아요. 저거 하우츠마. 저거 하우츠마. 맞아요? 워야오 저거 모르겠다. 니 치 구이 베이징 가오야마. 역시 언어는 어렵군요. 피카츄? 갑자기? 코리안 레슨 타임. 오케이.
Let's go. 코리안 레슨 타임. 졸리다니까 노래 꺼야겠다. Turn up. 졸리다니까 이거 들어야겠다. 코리안 잘한다. 아이, 고맙네. 무슨 단어를 뭐해, 여러분? 한국어로 알려줄게요. 월드 do you want? 근데 알려달라 해놓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찬홀 챌린지 한번 볼까? 우리 노을이, 우리 노을 친구 아주 귀여워. 찬홀 챌린지. 누구 걸 봐야 되지? 귀엽다. 시간 되면 찍어야지. What is teeth in Korean? Teeth is 이빨. Repeat. 이빨. 이 치아라 해야 되나? 치아, 치아. Yeah. Teeth is 치아. 치아. 치아라고 안 하나 근데 뭐 치아 입알 아니 치아 지아 아니 치아 치아 예 치아 예예예 예. 맞아요. 치아 맞아요 치아 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이
CIA를 다들 쓰고 계시네. 벌써 한 시간이 넘었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치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뱀파이어 송곳니라고 해도 돼요. 내일 또 공연이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는 감이 있긴 한데, 여러분 오늘 잘 자시고, everyone good night. 저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중간에 졸렸을 텐데 계속 봐줘서 너무 고맙구만. 다음에 아주 나중에 그냥 각 잡고 조금 약간 재즈 느낌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빠이!